4배로 토마토 스탕론. 토마토 스탕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월요일 급등, 화요일 급락,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부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 청약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청약 자금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좀 전에 나왔던 오늘 아침에 나왔던 여러 가지 속보들 가운데서 의미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꾸준히 환율을 좀 지켜봐야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좀 포함이 됐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발표됐습니다. 9월에 경상수지 54억 달러 흑자로 발표가 되면서 5개월 연속 흑자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차례죠.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윤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은 이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국제 유가가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많이 조정을 당했다라는 분석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5%포인트 수준까지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은 상승하며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 반전해내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0.85% 상승한 2,46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0.34% 오른 827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2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거래소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함께 매도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기관은 67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을 출회하면서 현재 62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현재 매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망세가 더 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에서 개인은 11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40억 원, 기관은 76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나름대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섹터 1.15%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에서도 1.2%, 기계 섹터에서 1.23%의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비스업과 전기전자에서도 1%를 넘나드는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서비스업 1.23% 오르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섹터도 1.15%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통업이라든지 제조업 섹터도 1%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단 한 가지 업종뿐입니다. 전기가스업이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그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0.15%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소에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은 일제히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42% 오르면서 현재는 7만 1000원 구간 복귀했습니다. 7만 12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38% 오른 13만 22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 쪽으로도 오늘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대 강세 가져가면서 3.27% 오른 45만 7,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LG 화학도 2.03% 오른 50만 2,000원, 삼성 SDI는 1.39% 오른 47만 2,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3%대 강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3.54% 오른 32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0.97%, 기아가 0.13% 오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는 조금 더 많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1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네이버는 0.25%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고요. KB금융 0.5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도 오늘 반발 매수세 일부 유입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3%, 셀트리온이 1.3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오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쉬어가기 장세 흐름 나타내면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BM이 0.53% 하락한 28만 3천 원, 에코프로가 1.98% 하락한 84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락하는 종목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HLB가 0.46%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늘 나름대로 선방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44%, 셀트리온 제약은 0.85%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합병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좋았다는 점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0.99%로 1%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엔터주들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0.57%, SM이 1.74%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내에서 LNF와 포스코 DX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LNF 1.51%, 1%대 탄력 받는 가운데 포스코 DX도 0.33%로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양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미중 갈등,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오늘 장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나 뭐 핵심 뉴스에서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에서 결국에는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희토류, 그리고 그의 대체제가 되는 페라이트 쪽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중국향 종목군들, 뭐 중국 반도체 장비 판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델릭스나 뭐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종목, 넥스틴, GST 중국향 종목군들이 IT 섹터 내에서도 눈에 띄고 있고요. 또 반도체는 이 중국향을 제외하고서라도 전체적으로는 꽤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 속에서 HBM 반도체 쪽으로 또 유난히 탄력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스페타시스 이쪽으로도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반도체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속성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일부 테마에서는 빈대, 기존의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약을 써야 된다. 그런데 그 약의 원료가 비료의 원료와 동일하다라는 내용에 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비료 쪽에서도 다소 좀 힙이 엇갈리니까요. 빈대 관련된 종목군들은 빠르게 분위기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게임 섹터, 현재 위메이드 컨퍼런스 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주들도 강하고 그리고 여행주, 항공주 이쪽으로도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차전지도 반등 흐름 동참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이나 캐스터. 네, 오늘은 희귀광물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희토류라든지 페라이트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쪽에서는 희토류와 원유, 철광석 등 이 주요 원자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무역 안정을 위해 수입 면허가 필요한 원유와 철광석, 탄산칼륨 비료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또 희토류 수출업자에게도 수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지난 7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10월에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다음 차례는 희토류일 것이라는 우려를 촉발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급등 중에 있는데요. 전 거래소에서는 삼화전자,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원자재와 관련해서 통제를 한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 때마다 이 관련주들 쪽으로 수혜 예상과 함께 급등세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단발적 움직임일지 또는 기대를 하고 조금 더 가져가 보면 좋을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반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된 종목 들고 계셨던 분들께는 현재 오르는 상황이 싫지는 않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희토류 카드 나온 타이밍이 좀 애매하죠. 다음 주에 미중 정상이 만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앞두고서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관련주도 급등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홀딩해야지. 홀딩하는데 역시 뭐 네. 뉴스에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뭐 단발성인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예전서부터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고 근데 드디어 좀 실행에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하나둘씩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실행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페라이트 관련 쪽 삼화전자, 삼화전기 쪽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물론 뭐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있지만 그게 뭐 단번에 미중 갈등이 거기서 해소되기 힘들잖아요. 그냥 이런저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카드를 내밀면서 좀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홀딩 해보시죠 일단. 네. 하루짜리로 오늘 급등한다고 바로 파세요 이런 의견을 주시지는 않네요. 조금 더 들고 가보자. 하지만 뉴스는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그래서 희토류 페라이트 미중 갈등 쪽 먼저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빈대가 전국적으로 또 확산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방역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요. 오늘장에서도 보면은 대성 미생물이라든지 파루 이쪽으로는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제 같이 움직였던 뭐 성보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조비도 오늘 밀리고요. 약세 흐름을 띠면서 관련주 가운데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빈대약이라고 해서 뭐 경남제약이나 이런 종목군들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테마주들 상당히 좀 빠르게 매기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한 5% 오르기는 하는데요. 빈대 문제 초반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에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라면서 금방 잡힐 줄 알았던 분들도 상황이 이렇게 점차 좀 악화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조금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도 계속 연속성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빈대 관련된 테마주. 저도 좀 금방 잡힐 줄 알았는데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쉽게 시세는 안 꺾인다. 뭐 여전히 뉴스에 좀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뭐 이런 쪽에 관련해서 뭐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뭐 그런 관련 업체들은 역시 뭐 뉴스에 일일비할 수밖에 없다. 뭐 이건 제가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건 뭐. 만약에 기술적인 측면으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홀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스윗신원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경남제약서부터 그럼 잠깐 보시면 지지는 계속 받고 있죠. 네. 저는 그렇다면 뭐 갈 때까지 가보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욕심 버리시는 분들은 그냥 올라오면 뭐 고점 매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건 맞는데 아니면은 5일선 무너질 때까지, 5일선 버틸 때까지는 은봉 나오더라도 한번 참아보자. 그냥 그런 관점으로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파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벌써 상한가 강하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파루보다는 경남제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게 경남제약은 계속 거래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래량 줄면, 줄을 때는 주가 빠졌다가 상승하면서 또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역시 거래량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전일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미치지 못하는데 상승한다.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은 고점 신호도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거래량 보시고 5일 이동평균선 보시고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기준 라인 세워드렸고요. 다만 고점 신호도 같이 좀 포착되고 있는 차트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빈대 테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7만원에서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약보합권이고요. 하이닉스도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보시면은 확실히 HBM 쪽 강합니다. 워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종목이 초반에 한 14%까지 오르다가 지금 8%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도 한 2%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도 한 3% 정도. 다만 지금 음봉입니다. 초반에 흔들림으로 봐야 될지 약간은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중국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히토루 카드 나오면서 같이 움직이는 피델릭스 현재 14%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이 종목은 중고장비 팔죠.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러셀 보겠습니다. 현재 러셀은 한 3% 정도 상승세 타고 있고 중국향으로 분류되는 넥스틴이 한 1% 정도의 상승세 GST는 약하네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뭐 이슈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목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향은 그래요. 뭐 저는 판매업체도 같이 섞여 있고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넥스틴 정도. 중국의 매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냥 오늘 넥스틴 적게 오르는데 그냥 중국향은 그냥 일종의 그냥 흘러가는 그냥 그런 테마로 좀 보시고요. 역시 HBM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계속 저는 좋다 말씀드렸죠. 뭐 이제 오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오늘 또 상승하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는 뭐 미국 증시 뭐 엔비디아 소폭 올랐는데 네. 그런 것도 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한미반도체, ISC, 프로텍 뭐 이런 종목들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강세인데 지금 음봉인데 네. 전일자에 장 마감 후에 공급 계약 체결 뭐 매출액의 뭐 상당 부분이 그냥 이래 지금 체결이 되면서 일단 그 공시를 하면서 지금 강세 나타내는 것 같고. 역시 뭐 HBM 관련주로 좀 압축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뭐 종목들은 네.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네. 반도체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키워드는 HBM이다. 한 번 더 강조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게임주들 고점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레포트에도 맨 처음에 크래프톤을 전해드렸잖아요. 이렇듯 크래프톤에 대해서 증권가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조정 레포트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오늘 즉각적으로 또 주가도 반응을 합니다. 깜짝 실적에 주가 10%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이제 거의 하나의 웅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크게 돌려놓으면서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크래프톤 흐름입니다. 오늘장 거의 19만원, 20만원 선 부근까지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위메이드가 지금 컨퍼런스 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르4 그리고 M 중국의 판후 발급 문제 없다. 계획대로 출시할 거다. 뭐 회사 측에서 이런저런 포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한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컴투스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적자 전환인데요. 컨센서스는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추정치가 한 31억 정도 흑자날 것 같았는데 적자로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습니다.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쪽 13%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홀딩스가 좋네요. 홀딩스 영업이익 50억으로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60억이어서 컴투스하고 컴투스 홀딩스 모두 다 예상치 하회인데 주가가 좋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좋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넷마블도 좋고 넵튠도 뭐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게임주 이 시간에 심상치 않다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좋네요. 뭐 지스타 그런 것도 모멘텀도 당연히 아직 남아있고요. 어제 이제 위메이드 실적하고 크래프톤 실적을 봤는데 위메이드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놀랐고 크래프톤도 상당히 잘 나왔죠. 실적. 그래서 실적이 뭐 받쳐주니까 같이 지스타 이벤트 모멘텀도 있고 컴투스는 그런데 오늘 실적이 안 좋았는데 뭐 그냥 게임주 같이 오르면서 분위기 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주 역시 뭐 그동안에는 고금리 하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받았었고 공매도도 상당히 이쪽에 많았었잖아요. 쇼코버링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일단 뭐 향후에 뭐 금리 인상이 뭐 데이터 보고 결정하시겠지만 연준이 뭐 한 번 할지 뭐 안 할지 뭐 두 번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약간 파월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뉘앙스의 그런 톤도 비쳤고 그러면서 뭐 가치 강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게임주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게임 섹터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투어도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32억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120억대였는데 이것을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현재 8%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행 쪽으로도 번져나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참 좋은 여행도 보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도 한 6%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확실히 여행 섹터 노랑풍선도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레디언트 이 종목도 한 0.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실적 여행주들이 드디어 실적으로 보여주나요? 네, 하나투어는 이제 어제 보니까 뭐 매출 대비 뭐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10% 조금 안 되게 나왔던데 보니까 그렇던데 예전에는 실적이 좀 괜찮았어도 주가 빠지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괜찮게 흘러가면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뭐 실적에 금방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역시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이제서부터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요. 이쪽도 믿음의 1분기다. 뭐 믿음의 실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3분기죠. 3분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역시나 증권사의 호평을 받고 있는 클래시스. 오늘장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루다라든지 이루다도 현재 4%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원택도 5% 정도의 상승세. 비올 보겠습니다. 비올도 4%. JCS 메디컬. 이쪽이 다 좋습니다. 다 4%. 짠 듯 나머지 종목분들은 다 4에서 5%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형님이 이렇게 테이블 잘 끊으니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대가 상당합니다. 오늘장 강세 동반해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클래시스 뭐 실적 좋았어요. 뭐 여전히 예상 피부 미용 기기 업체들은 실적이 굉장히 계속 잘 나올 거예요. 기존의 장비들은 이제 많이 팔아놨잖아요. 그런데 소모품을 계속 이제 공급을 해야 돼요. 이게 매출의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 공급이 잘 되면 매출은 따라서 온다. 제가 피부 미용 기기 업체들은 아직 성장성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클래시스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나머지 업체들도 그러면은 종목들도 아 그러면 우리도 실적이 잘 나오겠지 하는 뭐 기대감 때문에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들고 계신 분들 홀딩하고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오늘 클래시스는 좀 급등하고 있는데 네. 차라리 안 오른 종목들을 한번 좀 보시죠. 비올이라든가 이제 실적 네. 발표 앞두고 있는 종목들. 비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래도 잘 버텼어요. 하락장에서 이 정도면 꽤 선방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최근에는 잘 선방한 주식이 또 탄력도 강하니까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실적 좋고 이렇게 어수선한데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든든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 잡는 거 봐서 늘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아래쪽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어제 밀리고 다시 또 반등 움직임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한 6% 정도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쪽으로도 6%가량의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된 부분들이 상당히 더 실망감을 더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약간의 악순환의 고리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상황. 앞서 이 공매도 금지 영향 뭐 하루짜리에 불과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제도 상승부를 켰던 에코프로가 결국엔 꺾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0만 원권 이탈한 모습 보여주면서 뭐 LNF도 하락 전환됐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그렇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종목군들도 LG에너지솔루션이 장 초반에 4% 가깝게 올랐지만 현재 상승폭을 대체로 반납하고 강보합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하락 전환 나왔고요. 포스코퓨처엠도 하락 상승 왔다 갔다 다소 좀 아슬아슬한 모습이 2차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빠지면 사세요. 빠지면 사시는데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2, 3일 며칠 조정 거치다가 뭐 갈지는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다시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한 부분 시장이 이제는 밀려도 예. 바닥 확인이 끝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 돌아서려면 2차전지 쪽도 시총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갈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예. 이렇게 볼 때 참 최현주 전문가님이 어쩔 때는 참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 걱정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놓을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이 다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8%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인벤티지랩 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은 한 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온도차는 있는데 올릭스도 한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또 체크포인트로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국제약품이나 광동제약 이렇게 또 테마 안고 있는 종목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이나 녹십자 쪽으로도 1에서 2%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의 흐름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 뭐 비만치료제 쪽이 좀 강하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술 수출 그런 염두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좀 봐야 되겠고 바이오텍이죠 일종의 그리고 패트너 인벤티지를 한 명 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만 시장은 여전히 뭐 좋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뭐 공매도도 이제 뭐 쇼커버링도 들어올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쪽 뭐 계속 좋게 봐요 뭐 제약 바이오도 이제는 흐름에서 크게 시장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질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합권 왔다 갔다 해서 아직 방향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살짝 밀리면서 4원 하락한 1,303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더 밀리면 한 1,200원권 진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도 좀 애매한 아침 상황이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장. 어제 수급을 보니까 외인들이 장중에는 코스피, 매도하고, 코스닥도 매도하고 그랬는데, 장 마감 후에 보니까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섰어요. 쇼커버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냥 물밑에서는. 그냥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빠지면 계속 들어올 거예요. 하방 있다. 그러면은, 하방이 있을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뭐 조정 받으면 그냥 과감하게 좀 사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11월, 12월이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나쁘지 않은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환율도 일단 오늘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거는 했는데 물론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환율이 뭐 완전히 먹고 저는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간다 뭐 그렇게도 보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오늘 환율도 아래 쪽으로 방향이 잡았고. 오늘 시장 좀 밀리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